1대1 수업이고요. 자,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거예요. 먼저 A의 1, 파닉스. 잠시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내는 소리는? 다 합쳐서 내는 소리 한꺼번에 먼저 소리를 내주세요. Bag. 뭐라고요?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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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자, 얘가 왜 bag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왜 이렇게 느리지 컴퓨터가? 잠시만요. 예, 나왔다. 자, 그래서 얘가 왜 bag인지 보자. 자, 글자 이름은 B. 글자 이름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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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쓰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도 쓰죠. 글자 이름은? G. G. 그렇죠. B, A, G다. 그치? 자, 글자 이름은 B, A, G인데 내는 소리는 B는 항상 B.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는 욕심쟁이라서 소리를 4개나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건 없고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질 테니까 A가 내는 소리는 네 가지야.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1, 2, 3, 4 이렇게 있는데요. A는 먼저 첫 번째 낼 수 있는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그 다음 대표 소리가 두 개 있어요. 대표 소리는 에, 아. 그 다음에 얘가 힘 빠지면 그래서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뭐라고? A, 에, 아, 어. A는 뭐? A. 에. 아. 어. 어, 그렇게 천천히 해서는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될 거야. A는 A, 에, 아, 어. A는 뭐? A, 에, 아, 어. A는 뭐? A, 에, 아, 어. 어, 그렇지. A는 뭐? A, 에, 아, 어. 중에서 여기서는 뭐가 됐냐면, A가 됐네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죠? 배. 배 됐죠. 브하고 애가 합쳐졌으니까 배. 자, 그 다음에 G. G는 두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 G는 그. G. G는 그지 같아. G는 그. G. G는 뭐? 그즈. 그즈가 아니고 그. 즈 아니야. 그. G. G. 그. G. 그. G. G는 뭐? 그. G. 그, G. 그 G 같아. G는 뭐? 그 G. 근데 여기서 뭐가 됐을까? 그. 그. 그래서 다 합쳐서? 배. 배.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였지? 배. 배. 쓰는 방법은? 배. 글자 이름을 얘기해줘야죠? B. B. A. 에? A라는 거죠. A. G. G. 합쳐서 뭐? Back. Back.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내는 소리는 다 합쳐서 그러니까 네? 집에서 클래스 카드로 할 때 얘들을 이렇게 아무 소리 안 듣고 딱 보고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가 무슨 소리 내니까요.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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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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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라고? Bear. Bear. 얘가 왜 bear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얘는 요렇게 소리가 되겠네요. 자, 글자 이름? B. 그 뭐냐? B. B. 잠시만요. 그래서 글자 이름은 B랑 그 다음은? T. T라니까. E. E. A. A. I fly. I fly. R야 R. 나중에 선생님이 선생님 지금 빨리. 자,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 그렇죠? 여기만 보고 있으면 돼. 누가 오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돼.
됐습니까? 선생님이 다 보고 있을 테니까 혹시 나쁜 사람은 물어보면 선생님이 얘기할게. 알겠습니까? 연설은 다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따가 선생님이 알파벳 쓰기 숙제를 좀 줄 거야. 연설 알파벳 다 배웠는데 지금 까먹은 게 좀 있는 거 같다, 그치? 그러니까 익혀야 되겠지. 그래서 알파벳 이름은 B-E-A-R이야. 뭐라고요? B-E-A-R. 오케이. 자, 얘들이 무슨 소리를 했냐. B가 항상 B. 자, 그 다음 얘는 좀 까다로운데요. E-A는 둘이 붙어 다니면서 E-A가 됩니다. E-A는 뭐? E-A. E-A. A는 뭐? A. 네 가지나 가르쳤는데? 그래서 큰 소리로 따라하죠. A는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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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뭐라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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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는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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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케이. EA는 뭐? E. E, A. EA는 뭐? E, A. E, A. E나 A가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A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 글자 이름이 뭐라고요? R. R이니까 소리는 R 소리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Bear. Bear. 됐습니까? 소리가 뭐라고요?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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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였더라? Bear. 소리가 뭐였더라? Bear. 아니 소리 소리. Bear. Bear. 쓰기. Bear. 글자 이름을 얘기해줘야죠. 그래, 브 소리 나는 글자 이름이 뭐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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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다 써 있는데요. 이 글자 이름은 모르겠어요? E죠, E. EA가 뭐 된다고 했죠? EA. EA. A는?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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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렇지. 오, 잘 기억했어. 자, EA고요. 그 다음에, R 소리 나는 건 누구? A. A. R.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Bear. Okay. 다음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Okay. 자, 알파벳 이름부터 불러주세요. 알파벳 하나씩. 얘는 A. N이죠. N. A N. T. T.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냈다고 하던가요? Ant. 뭐라고? Ant. 그렇지. 뭐라고요? Ant. Ant. 그럼 왜 Ant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얘는 요렇게 소리고요. 하나씩 얘들이 낸 소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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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자, 여기서 낸 소리만 A, 얘기해주세요. 여기서는 A, A, A. 그 다음 N. N은 니은 소리. N, N. 소리는 N야, N. T는 T. 합쳐서 Ant. Ant. 됐습니까? 자, 그래서 A는 뭐 중에 A는 뭐 중에 A가 된 거죠? A가 원래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 뭐 중에? 아까 네 가지 가르쳐 줬죠? A는 뭐 중에서 A, 여기서 A 소리가 됐을까요? A는? 2번? 아니, 다 얘기를 해주세요. A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 불러주세요. 그래야지 기억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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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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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A. 응? 아, A 됐습니까? A. 그럼 Ain't인가? 아니죠. A가 됐죠. 그래서 다 합쳐서 Ant. Ant. 혹시 뜻도 아나요? 개미. 그렇죠. 개미죠. 개미 소리. 소리. Ant. 응? Ant. 소리. Ant. 자,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파벳을 부르라는 게 아니고 개미란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의 소리. 개미를 보면 미국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Ant. 그래, 뭐라고요? Ant.
ant 쓰기 a ant t t 그래서 합쳐서 소리 ant ant 손발을 맞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치? 자, 이 친구는 무슨 소리 내던가요?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듣고 따라서 말하면서 선생님이랑 1:1 수업할 때 연서가 먼저 이거는 다 합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게 클래스 카드예요. 그리고 쓸 수 있게도 연습해야 되고요. 그래서 얘가 다 합쳐서 나는 소리는 아직 잘 모르겠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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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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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얘가 왜 bird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소리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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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나네요. 자, 그래서 글자 이름 알파벳부터 불러주세요. A. 예? 글자 이름 하나씩 네 개. B. B. I. I. R. R. J 끝에 있는 글자 몰라요? D. D죠. 그래서 알파벳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알파벳 이름 다시 한번 더 불러주세요. B. B. I. I. R. R. D. D. B. I. R. D. 알파벳 많이 모르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알파벳 뭐라고요? B B B B I I R R D 오케이 그래서 다 같이 합쳐서 내는 소리는 뭐였더라? 뭐라고요? Bird. Bird. 자, 그럼 얘가 왜 bird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씩 소리. 얘는 b니까 항상 착하게도 소리밖에 없고. 자, i는 세 가지 소리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그래서 이 글자 이름이 뭐니까? I. 글자 이름이 i였습니다. i. 그래서 얘는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O 그래서 I는 뭐? I E O I는 뭐? I E O I E O A는 뭐? I fly 내 이름을 불러줘부터 하면 되겠네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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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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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 A는 뭐? E, A. E, A. 처음이라서 어리어리 벙벙 하죠? 오케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치? I는 뭐? I, E, O. I는 뭐? I, E, O. A는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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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 A는? E, A.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뭐가 I는 I, E, O인데 얘가 다 합쳐서 소리가 뭐였어? 버드. 버드. 기억이 나야 돼. 다 합쳐서 소리가 뭐였어? 버드. 버드면 I가 I, E, O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죠? 이? 얘가 다 합쳐서 bird라며 그럼 역과의 소리가 뭐가 돼야 돼? 어 그래, 버가 되는 거 I가 I, E, O 중에서 힘 빠졌어, 어 됐네 그 다음 R도 착하게도 소리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소리 냈었죠? R 그 다음에 이 글자 이름이 뭐니까? D니까 D가 가진 소리는 뭘 것 같아요? B
이게 다 합쳐서 무슨 소리였더라? Bird. 그러니까 D는 무슨 소리 낸다? D. D. 그래서 다 합쳐서 Bird. Bird. Bird 뜻 혹시 알아요? 새죠, 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새 소리가 뭐였더라? 소리. 소리. 여기 써 있기도 한데요. 소리. 그래, bird. 뭐라고요? bird. bird. 쓰는 방법은? b, i, b, b, i, i, d, i, r, d. r, d. 그래서 i가 뭐 중에 뭐 됐다? I, E, O 중에서 뭐 됐다? 어. 뭐 됐다. 여기서 여러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 건 I 밖에 없어. 나머지는 B는 항상 B, R은 항상 R, D는 항상 D.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딱 길다. 소리. 자, 알파벳 이름부터 불러주세요. A A N L 이제 L 따라하세요. L L L L 혀가 밖으로 윗니 밑에 가서 붙어 이제 L L L L L L이 두 개 있네. 그 다음 얘는 뭐였더라? 아까 봤는데 I I 이렇게도 쓰죠? 지 지 에 에 티 오 오 R R 뭐 그렇게 어렵게 발음할 필요 없어. 그냥 R R R 그래 잘했네. 자, 애가 모여서 뭔 소리 낼까? 좀 들어볼까? 들어보면 아 많이 들어봤다 이럴걸? 그래서 Alligator 뭐래? Al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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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igator라고 합시다 우리는. Al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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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Alligator? Alligator 아니고 Alligator. Alligator. 응, 잘했어. 자, 그럼 얘가 왜 다 합쳐서 Alligator가 되는지 소리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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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따로 소리 나네. Okay. 자, 그래서 A는 여기서 L. 내는 소리 에 L은 자 L이 내는 소리는 착하게도 하나밖에 없고요. 항상 으. 그 다음에 I는 여기선 I 아닌데 I 소리? 이게 다 합쳐서 뭐지? L Alligator Alligator Alligator가 되려면 여기 I가 담당하고 있는 소리는 그 Alligator라는 소리 속에서 I가 내주고 있는 소리는 뭘까? 이 소리를 내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G는? G는 수고했어. G는 그 소리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A는? A A가 안녕 A 소리를 내고 있죠. A가 A 소리 내고 있죠. A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A 한 번은 A. 그 다음에 T는? T T O는 O가 됐고요. R은 항상? R R 자 그래서 자 I 또 나왔어. 아까 나오고 또 나왔어. I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뭔데? I 그렇지. I E O I는 뭐? I E O I E O 됐습니까? 중에서 뭐가 됐죠? I E O 셋 중에서 여기서는? I E가 됐죠. I, e.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자, 엘리게이터 전체에서 여기까지 내고 있는 소리가
엘리. 엘리죠, 엘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G는 두 가지 소리 아까 가르쳤는데 G는 뭐? 그쯔. 그렇죠. 그. G.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고 G 해야 돼. 그. G. 그. G. 잘했어. 오케이. 그 중에서 뭐가 됐죠? 둘 중에서. 그. 그 됐죠. 오케이. 다시 한번 A 또 나왔는데요.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A, E, A, O. 그렇지. A는 A, E, A, O라 했고 여기서는 첫 번째 A는 이 소리 됐는데 두 번째 A는 A가 됐어.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내고 있는 소리는 뭐지? 게이. 그렇죠. 게이 소리 됐지.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고? 그거는 예예예. 엘리. 예. 게이. 자, 그 다음에 T는 착하게 항상 T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오 욕심쟁이 또 나왔다. 자, 오는 왠지 알 것 같다. 어, 알 것 같아. 넷이나 갖고 있는데. 두 개는 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줘. 오. 오. 그 다음에 대표 소리 오 아. 힘 빠졌어? 힘 빠지면 어. 항상 오. 그래서 오는 뭐? 오 오 아 오 오 아 어. 오, 오, 아, 어. 어, 뭐, 뭐 뾰족한 거 밟았나 봐. 오, 오, 아, 어. 오는 뭐? 오, 어, 에. 오, 오, 아, 어. 오, 오, 아, 어. 오, 오, 아, 어. 오는 뭐? 오, 오, 아, 어. 오, 오, 아, 어야. 됐습니까? 그 중에서 힘 빠졌나 봐. 그래서 뭐 됐어요? 어. 어. 알은 항상. R. 그러면 여기에 T O R이 내는 소리는 tar. tar. Ellie, gay, tar. Alligator. 됐어요? 우리 한번 도전해 볼까? Alligator 쓰기. 악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도전해 보자 우리 한번. 쓰기 도전. 그래서 소리 A 소리 A. 소리부터 항상 A. 전체 소리 alligator alligator 써보자 A A E E 이 이 을 소리 나는데 E가 을 소리 안 낼 것 같고 을 소리 낼 수 있는 건 L인데 L이 A. 특이하게 두 개 있었어 여기까지 A. L 됐어 L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리 나는 녀석이 누구였더라? 그 뭐였지? 응, 이렇게 생기는데 그치? 이 녀석의 이름이 뭐였더라? 아이였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L M L 이 소리 붙이니까 L-E L-E 그 다음에 K 소리 나는 녀석 쓸 차례다 G G A. 그렇지. A가 아까는 A였는데 이번에는 A 됐다. 그렇지. 응. 그 다음에 털 라는 전속 쓸 차례다. 그 다음에 털 소리 나는 녀석. T 소리는 항상 한 녀석이잖아. T. T지. O.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자, 첫날 좀 길게 하면 힘드니까. 자, 대신 알파벳은 얼른 떼야 되겠다, 그치? 네. 그래서 선생님이 뭘 하나 아주 나쁜 선물을 하나 줄 거야. 일단 요런 거 하나 줄 거고 자소서 쓰기 연습장이요? 예, 요런 거 하나 줄 거고요. 그건 나한테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건데? 좋은 거야. 저 영어 좋아해요. 오, 굿자. 좋네요. 선생님, 누가 밑에 껌 붙여놨는데요? 오, 이런 선생님이 떼놨게요. 그러니까, 자, 요거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는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거 줄 거야. 얼른 알파벳들 떼버리자. 자, 많아가지고 괜찮아요. 자, 쓸 때는 항상 소리를 내야 돼. 말하면서 써야 돼. 글자의 이름을 밑에 써놨으니까 그 글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써야 돼. 그래야지 최대한 빨리
위키박스 할 수가 있어. 알겠죠? 재빈이가 예. 말했을 때는 숙제자에서 말하기 전에는 덜 헷갈렸는데 재빈이가 말하고 나서부터 더 헷갈렸어요. 오케이. 남탓할 필요는 없고요. 오케이. 진짠데? 네. 그럼 뭐 그렇게 남탓하다 보면 계속해서 잘 안 되는 이유만 생깁니다. 수고했어요.